지난주 강추위가 주춤하더니 이번주는 반짝 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아침 영향은 영하 13도까지 기온 곤두박질하며 매우 춥습니다. 한편 추위가 조금 덜한 곳은 이렇게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이어지던 건조주의보는 현재 대구와 경북 중남부 내륙으로 확대됐습니다. 지역이 확대되면서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바짝 메마른 대기 속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게. 했니다 오늘 우리 지역 대기의 흐름이 좋아 미세먼지 농도는 조금 예상됩니다.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 속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안동은 영하 9도, 청송은 영하 14도로 어제보다 2~3도가량 낮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5도, 안동과 청송은 3도 예상되면서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7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영상권 보이며 기온이 오르지만 바람이 불어 좀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고령 영하 10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5도, 고령 6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김천은 영하 1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4도, 김천 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9도, 봉화 영하 12도 가리키며 춥습니다. 낮 기온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4도 안팎 예상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6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안에서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주후반에는 그래도 반짝 추위도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